네, 도심의 또 다른 공해죠.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데 비둘기 앉아서 똥 싸고 난리 났습니다. 저봐, 저 날라다니면 저거죠. 어떡하냐, 저거죠. 네, 에어컨 실외기 밖에 설치하신 분들, 그리고 비둘기 자꾸 날라와서 걸치잖아요. 이렇게 철물점이나 다이소에 가면 이 플라스틱 망을 팝니다. 플라스틱 망을 사서 감싸신 다음에 플라스틱 망으로만 되지 않고요. 이렇게 사방에 철옹성 마냥 케이블 타이를 설치하면 비둘기가 조금 덜 잡아듭니다. 보시면 저 바깥에 라인 쪽은 비둘기가 거의 안 와서 깨끗한데, 이 안쪽은 조금 비둘기가 와서 하얗게 된 흔적이 보이시죠? 이쪽은, 이쪽에 좀 보시다 이렇게 비둘기가 와서 비둘기가 똥을 싸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시 개봉을 해서 비둘기가 많이 앉았던 이 안쪽 라인에 케이블 타이를 시공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플라스틱 망에 케이블 타이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. 미리 좀 케이블 타이를 꼽으러 놔요. 그 다음에 놓고, 예, 넣기만 하면 실제로 쉽게 딸려올 수 있죠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 초롱상을 만들었고요. 이렇게 되면 비둘기가 잘 오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도 당장 오늘 해보세요. 파이팅! 네,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가 있던 저 바깥쪽 라인에 이어서 이 안쪽 라인에도 케이블 타이 시공 완료했고요. 네, 비둘기가 또 오면 추가로 케이블 타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안전 주의하세요. 바로 밑에는 낭 떨어지니까. 이 특히 난간, 난간 기대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이 난간 힘이 많이 없어요. 난간 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하게 아니면 끈으로 묶거나 해서 주변에 도움 받아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비둘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파이팅!